60. 홍. 1. 그 한 2년 동안 잘 썼는데요. 제가 이제 도중에 치아를 교정할 일이 있어가지고 이 그 조정에 끼웠는데 좀 빡빡해졌어요. 이 끼우는 상태가. 그래가지고 그냥 쓰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치아가 아파졌어요. 가까운 치과에 가니까 너무 빡빡하게 끼웠으니까 안에 그 이 위에다 씌웠던 것이 빠져나간 거예요. 그래서 그 급하게 그저 그 치료를 다 했어요. 그거 하는 동안에 이거 바이오를 끼우지 못하니까 한 일주일 동안은 와 완전히 저 최악이었어요. 완전히. 이거 끼우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아니 운전을 하는데 운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. 너무 졸리고 그 피로감이 오고 아 이거 내가 왜 그러지? 생각해보니까 그 바이오 안 끼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. 며칠 동안은 이렇게 뭐를 누워보고 하면서 이제 너무 힘들었어요. 피곤하고 졸리고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. 우리가 이제 공기 좋은 곳에 있으면 공기 좋은 걸 못 느끼잖아요. 그래서 끼을 때하고 안 꼈을 때를 너무 실감했어요.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아주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달려왔고요. 그리고 이제 이번에 너무 힘드니까 황 소장님 그 동영상을 봤어요. 보니까 이제 자 수면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. 그 바이오는 할 때만 좋은 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자기 맞게 관리해야 되는구나. 예, 그걸 확실히 알았어요. 이제 동영상 미리 봤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겠는데 하여튼 감사했어요. 이제 있을 때하고 없을 때는 그 느낌을 너무 잘 알은 것 같아요. 아이고 심한 정도가 아니죠. 수술까지 가려고 했다가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라 수술은 안 되겠고 이게 또 뭐 이 선진국에 뭐 무슨 방법이 없겠나 하고 검색하다 찾은 거예요. 그래 답을 찾은 거죠. 그래서 대학원 강의도 갖고 학교 강의들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됐고 너무 좋았던 거죠. 예, 그래 일단 이게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. 인생을 같이 가는 하나의 뭐 그런 거? 손과 발처럼? 아유, 저 양압기 써봤어요. 근데 가까봐가지고 막 짜증나고 미치겠는 거예요. 차라리 뭐 죽을 땐 죽더라도 내가 묶이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금연 다인 검사를 해봤는데 안 좋았어요. 뭐 50인 것까지 됐고.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건 아니다. 이제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된다고까지 갔다가 끈 거죠. 결국은 뭐 잘 선택한 것 같아요. 저는 코골이가 심해서 이제 없던 저 뭐라 부정맥까지 왔어요. 그래가지고 그 원인을 찾다 찾은 것이 수면 무호흡 때문에 그런다는 걸 원인 찾았으니까 원인을 제거해야 되잖아요. 그래서 했는데 이게 이제 다른 기기에 비해서 간편하고 물론 단점도 있어요. 일단 뭘 물고 자는 듯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 꼭 해야 되고 뭐 그렇지만 단점보다 장점이 뭐 엄청 많은 거죠. 네, 그렇죠. 저는 아무 때나 이제 와서 전화 받아주고 이제 와서 이제 친절하게 해줘서 불편 없이 잘 쓰고 있어요. 수면 무호흡이 심하다니까 이제 심장이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막 오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시작한 건데 제가 보는 데는 제일 최선의 선택 같은데요. 제 생각에는 이게 제일 간편하면서도 그 AS를 그 수시로 해주니까 그런 거 과정들을 거치서 2년째 됐으니까 그만하면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. 이걸 선택하라고 저는 권고하고 싶어요. 홍보가 잘 안 됐어요. 이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제 주변 사람들이요. 이걸 그래 힘든데 참고 사는 사람을 보면 참 답답해요. 조금 비용을 내고 하면 되는데 그래요. 예, 고맙습니다.